지금은 가격표를 뽑아봤어요. 가격표가 중요한 이유는 고객이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죠. 그래서 가격표를 좀 저는 중요시 생각합니다. 제가 제일 편의점에서 제일 싫은 게 가격표 없는 거예요. 아, 저게 먹고 싶은데 괜히 잘못 사면은 반품하기도 그렇고, 예, 또 얼마인지 물어보면 또 그렇잖아요. 구질구질해 보이니까. 그래서 가끔씩 정말 가격표 없는 편의점들은 제가 걸러요, 많이. 행사도 많이 가려놓고 이런 데는 좀 싫어합니다. 그래서 지금 가격표를 좀 다시 지금 없는 것들이나, 네, 임시로 해놨던 거를 빼고, 네, 임시로 이렇게 해놨던, 임시로 해놨던 걸 빼고 일반적인 가격표로 바꿔놓습니다. 날 때마다, 네, 이걸 찍어줘요. 아,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거 처음 해봐요. 그냥 문제는 처음 해봐요. 근데 이게 예전에 마트 다닐 때랑 비슷해가지고 모든 유통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우는데 어렵진 않습니다. 얘만 선택되어 있고요. 여기서 프린트를 누르면, 네, 발행 완료라고 뜹니다. 그러면은 프린터가, 네, 자동으로 나와요. 신기하죠? 아, 프린터가 안 좋은 건지 구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보면은 가격표가 샥 나옵니다. 아까 여기는 쓰던 거라서 추가로 이어붙여가지고 가격표 샥 나왔습니다. 오늘 가격표는 대략적으로 다 끝났습니다. 아, 몇 개 다시 진열하면서 몇 개 놓친 게 있는데요. 요거 레모네이드 하나 놓쳤고요.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 가격표인데 벚꽃도, 네, 이제 또 모아서 한 번에 다 해야죠.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이따가 다시 저녁에 오면은 또 몇 개 나올 테니까, 네, 그때 저녁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했어요. 안녕하세요. 5월 8일 8시 돈가스 모짜렐라. 5월 9일 8시. 5월 10일 6시. 5월 10일. 오늘 돈가스 모짜렐라만 오늘 빼면 될 것 같네요. 이따가 8시, 오전 8시요. 요거 좀 문제 없고요. 5월 9일 20시, 5월 12일, 5월 9일 8일, 이거 오늘까지 판매할 수 있고, 5월 9일, 5월 9일, 5월 9일, 5월 9일, 5월 8일. 이따가 빼야 될 게 이 수랑 까르보나라 하나 빼야 되고요. 8시 안 팔리면은 5월 8일 밤에, 5월 8일 8시. 아, 두 개가 있네요. 지금 8시 게 이 밤 거 두 개, 하나 두 개 세 개만 빼면 되네요. 일단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을 잘 봐야 돼요. 계속 체크합니다. 언제 빼야 될지 확인해야 돼요. 어떻게 치즈를 마시니? 새로운 신상이네요. 이런 짜잘짜잘한 과자가 싫어. 박스의 이름은 이제 RRP 박스입니다. 이렇게 RRP 뜯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. RRP 막 뜯어야. 근데
거는 잘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요. 이렇게 고리 같은 거 있어요. 네. 고리로 이렇게 걸 수 있는 상품들은 걸어서 최대한 이런 데다가 걸어주는 게 이렇게 걸면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자리 공간도 활용하기에 좀 좋습니다. 이런 게 안 팔려도 되지만 상관이 없어요. 안 팔리는 거.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. 시도해봐가지고 이게 하나씩 가격도 괜찮아 이러면 사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사람들이 보고 살 수도 있고요. 안 사도 뭐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.